먹으면 되겠네. 물, 물 좀 묻어야 잘라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미용사가 하는 기술을 눈여겨봤다가 남편 머리를 직접 잘라준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돈도 절약하고 부부간에 또 정겹고 일석이조 뭐 따로 있나요? 좋아요. 모양 못생기면 어떡해? 괜찮아요. 보석이죠. 보물. 없으면 안 될 사람. 우리 이 머리가 하얀 색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자. 네, 잘 살아요. 두 사람의 인연은 7년 전에 은정 씨가 20살 때 맺어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중퇴하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림에 보태다가 친정 부모님 권유로 국제결혼을 했어요. 은정 씨가 둘째 며느리인데 며느리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을까? 유수는 인상은 아니었어. 말 뭐라고 좀 하면 막 나한테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더 허겄다 하고 걱정스럽지. 나중에 나이나 먹고 하면 풀 서비스시네. 시어머니한테는 미운 털이 박혔지만은 남편 사랑 덕에 살거든요. 한번 뽀뽀해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래오래 잘 살고 건강하게 살자. 알았어. 사랑해요. 사랑해. 나도. 사실 한진이 여사는 같이 사는 둘째 아들보다 마음 가는 자식 따로 있답니다. 이게 우리 큰아들이야. 조그만. 큰아들은요, 은정 씨네보다 6개월 늦게 베트남 처녀와 결혼했는데 어릴 때부터 동생들 건사하느라고 고생을 해서 어머님이 마음이 짠하시대요. 다 나달랐지. 괜찮게 생겼는데. 같은 손가락도 더 예쁜 손가락 있잖아요. 따로 살다 있다고 어머는 조금 그냥 반갑고 좋지 뭘. 한데 맨날 보다 보는 것보다. 야! 와서 너희 저기 큰 동생하고 전화 좀 한번 해봐라. 형님이에요, 형님? 도시에 사는 큰 며느리는 집에서 살림만 합니다. 받았어요. 어머니 얘기해요. 너 밥 먹었어? 어머, 일단 말꼬리가 부드러우시네. 밥 먹었어요. 요새도 저 너 뭐 한글배로 어디로 안산으로 이따금 간다고 하더니 가니? 네. 그리고 그거 하는 것도 좀 시험시험 조금씩만요. 네, 그래, 빠이빠이.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 한글 공부까지 알뜰히 챙겨주시지만은 은정 씨는 일이 많아서 허둥 공부도 중단했대요. 같은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데 여기는 시골에서 힘든 일은 다 하고 더 고생하는데 왜 작은 며느리 마음을 몰라주고 더 큰 며느리는 예쁘게 하고 마음이 안 좋아요. 아직은 초봄이라서 본격적인 농사 시작기는 아닙니다. 근데 농한기를 틈타서 시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밥 다 먹고 가면 늦어. 요새 이제 해가 조금 일찍 오라고 그러고 했는데. 며느리는 공부를 중단시켰지만은 당신은 학교에 다니십니다. 시작! 은정도 동남도 백길 따라 200일 외로운 한글 학교의 많은 할머니 학생들 중에서도 한진이 여사는 바른 생활 모범생으로 뽑힙니다. 아니, 바빴다. 우리가 쌍 비옥. 아니, 여기 비옥. 아니, 거긴 안 쓰는데. 밑에다가 쌍시옷. 그렇지, 바빴다. 유일하게 또 구구단도 외우신대요. 구구단을 2단부터 9단까지 멋있게 큰 소리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8일은 8, 8이 16, 8, 8이 63. 어머나, 구구단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8, 9, 7, 12. 선생님 어머니 잘했죠? 네. 며느리가 집에서 살림하는 동안에 시어머니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고, 은정 씨네 집이 소란해요. 그런 오해가 있으면 푸는 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참 나만 긁는 사람 되는 것처럼 그
글쎄 그래서 그러는데 그렇게 누가 잘못됐나 네가. 경기도에 사는 큰아들하고 통화하던 중에 무슨 말 끝에 다시 옛날 얘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은정씨가 신혼 초에 분란 일으켜가지고 큰 소리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예요. 지가 생각 안 할 소리를 시집 와서 오자마자 해볼게 내가. 속상 엉아리 잡지. 은정 씨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큰아들의 말을 시어머니한테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큰 사단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의 아니게 은정 씨는 집안일에 참견하는 거짓말쟁이 며느리로 찍히게 된 거죠. 뺑뺑하는 사람이 시집 와서 저 1년도 안 돼서 그런 챙가는 흔한 게 아니요. 너 오기 전에 흔한 일이라 그런 챙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이 시집 법이로는 시집은 값이가 이내 그냥 1년도 안 된 사람이 그런 창관하는 사람이 어딨어? 창관하는 거 아니고 제 생각이 그래. 그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다 그렇게 베트남 사람은 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누가 그렇게 생각이야? 궁금하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뭐라고 좀 말 대꾸라는 놈이야. 삐약삐약 새색 씨가 집안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서 물어본 일이 대쪽 같은 시어머니한테 너무 예민했던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다는데 입장이 너무 달라서 그랬죠. 어머니가 며느리 말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거 제일 속상해요. 진짜 정 쓰러지다시피 하게 기분이 나빴지. 갈쳤건 집을 사줬건 지가 그때 생각할 때가 아닌 흔히 그런 생각은 있게 내가 진짜 아주 황당하고 저런 사람 큰일 날 사람이구나 이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돼갖고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대쪽 같은 시어머니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혔고 며느리는 오해라고 매번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말대꾸가 돼버린 거죠. 이것저것이 다 서운한 게 있어. 아이고 반가운 손님이 오시려나 봐요. 근데 은정 씨한테 가장 반가운 손님은 친정 엄마입니다. 어머니 엄마 왔어요. 아이고 3일 오셨네. 손녀 봐주러 베트남에서 초청해 온 친정 엄마는 처음에 같이 살다가 지금은 따로 지내면서 필요할 때만 오시곤 합니다. 저 뒤에도 있나 보라고. 아니 근데 사돈한테 막 시키시네. 사돈을 며느리로 혼동하셨어요? 이쪽도 봐봐 양쪽이. 일을 어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아유. 어머니가 일하니까 사돈이 와서도 일 어머니 일하니까 나 나가서 같이 일하니요. 아유 허라. 오늘은 고추 모종 내는 날이라서 바쁜 고부를 대신해서 손녀 봐주러 오셨대요. 은정 씨는 일이 많아서 자주 오시는데 가끔 남의 일을 도우면서 또 용돈 벌이도 하신답니다. 친정엄마 오셨을 때 일 서둘러야 하니까 한진 여사가 마음이 바쁜 거예요. 고추 모종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정 씨가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말대꾸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할 말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모종할 때는 딴 집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저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그냥 하나하나씩 갖다 놔요. 언제 다 해요. 아이고 국가의 건 일도 아니야. 그게 힘드는 일인가? 어머니 하는 방법이 더 시간 걸리고 하잖아요. 시간은 걸려도 일정하잖아. 그거 어머니 생각이지요. 저 생각은 달라요. 사실 고추 모종 얼마 안 하거든요. 이거 따서 약값으로 가고 뭐 재고 하면 얼마 남지도 않아요.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면은 관절 약값이 더 들어간다고 볼멘 소리를 해도 일에 몰입하면은 사돈까지도 안중에 잘 없으세요. 여기 딸이 여기 시집이 와서 며느리 노릇한 것처럼 눈치 보고 그런 거 제일 속상해요. 점심 준비도 친정엄마가 다 하셨어요.
엄짝. 넘어친 거 오면 입에서 잘 넘어가지 않아. 어머니 평소에 부부 둘 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듣는 친정 엄마가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다. 콩당콩당 말대꾸 하는 딸내미가 또 불안불안하고요. 그렇게 먹을 거예요? 의자가 먹지 말라고 해도야? 아이 사주놨으니 좀 조용히 밥 먹어. 아이고 터졌네. 우리 맨날 안 싸우니까 편안히 마음 먹어. 쟤한테 잘못한다고 뭐라고 안 해. 그냥 어쩌다가서만 그래. 엄마 말은 천천히 해서 듣기가 좋은데 네 말은 아주 신난스럽게. 어머니 똑같은 사람 봤어요 어머니? 긴장해서 조금 네 말은 너무 빨라서 듣기가 적어요. 말 한마디도 안 지는 은정 씨. 친정엄마 생각을 좀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만 나쁘게 말한 것만. 한 집에 살면서 맨날 이렇게 맞붙기만 한다면 시어머니 말대로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하지만 불화의 골이 깊기는 깊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팩 토라진 딸내미 때문에 점심 설거지까지 친정엄마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한 여사님, 며느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마음이 좀 풀리실 것 같아요? 말대꾸도 않고 그냥 온순하게 좀 며느리 성격이 좀 달라지고 하는 거. 며느리 은정 씨 고향 꽝리는 베트남 북동쪽 중국하고 국경이 맞닿은 곳입니다. 여행에는 한 여사님하고 친정 엄마도 동행을 했는데요. 친정엄마는 한국에서 4년 사셨고 작년 설에 고향 다녀가셨대요. 은정 씨는 5년 만이고. 어머니 이따 저기 아빠 만나면 뭘 얘기할 거예요? 얘기를 할줄 아나. 인사 한마디로 배워야지요. 인사하라고 안녕하세요 그거 한마디하고 또 건강하세요 그거 두마디 배워야지요. 시어머니하고 친정 아빠는 첫 대면입니다. 신자오 동자고 그야금 신자오 통락 공개콩. 개콩? 한국말로는 참 망측한 인사말인데 낯선 외국 땅이라는 게 실감 나는 거예요. 대쪽 시어머니는 뭐 한번 시작했다 하면은 끝을 보시려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냥 와. 5년 만에 은정 씨 온다는 소식에 하이퐁에서 대학 다니는 여동생까지 왔어요. 안녕하세요. 모회가 여보랑? 모회. 아니야 모회야. 나는 이 모카페야. 모시는이야. 정말 보고 싶었던 아빠를 이제 만나네요. 어머니 이제 아빠예요. 예. 여기 정권에 뭐? 콩 개콩. 진짜. 개콩을 잘 넘기시네. 아이고 와. 잘하셨어요. 친정 엄마와 친정 아빠도 1년 만에 상봉이신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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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아이고. 늦막에 늦둥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 뭐? 어 뭐라? 아유 처모님께 좋아해. 오랜만에 썰렁했던 집안에 생기가 돕니다. 저녁 준비는 친정 아빠가 하세요. 기단정에? 뭐한데? 기단정이만. 와 기단정 왜 이러나 뭐건? 기단정이 안 누워요. 이건 만들어 기단정.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신 것 같아요. 사돈 양반 이렇게 다 요리해서 밥 차리시느라고. 여기요. 아니 뚜껑은 왜 열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시냐고요. 나야. 저번 가해 녹은 거 막 문장 되잖아요. 이건 가해 합판. 야 진수성찬이 따로 없네요. 베트남에서는요 남자도 여자하고 똑같이 일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직접 이렇게 보니까 부엌 근처에 못 오게 했던 먼저 간 남편 생각납니다. 아 정리야. 이거 맞춤 정리야. 닭가 싸둔 이렇게 음식 다 요리해줘서 힘들었어. 나도 그런 남편 좀 있으면 아주 좋았겠어.
아이고, 그런 말씀을. 하여튼 한 여사님 사돈 양반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 아버지처럼 유순하니 말 대꾸도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는 무슨 말 대꾸했어요, 어머니? 그렇게만 말 대꾸하는 편이야. 좋았던 마음 저쪽이 순간 서늘하네요. 왜 나오나? 사돈 양반이 참 자상하기도 합니다. 시어머니 불편하실까 봐 잠자리까지 다 돌봐드리네요. 닭 울음소리가 참 정겨운 동네. 부부 사이도 정겨운 깨소금이 솔솔 납니다. 아빠가 다 해준대요. 어머나, 아내가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몇 년째 떨어져서 사셨어요? 덥석아 나서 어디로 가세요? 어머나, 이렇게라도 쉬게 해주고 싶은 게 남편 마음이네요. 요리면 요리, 설거지면 설거지. 은정 씨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몸 약한 엄마와 자식들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항상 하셨대요. 그게 아빠한테는 큰 기쁨이었다네요. 그건 거 못해도 봐. 그러게 우리나라 우리 아들들도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좀 도와주면 좋을라나. 부러워. 은정 씨한테 오빠가 한 사람 있습니다. 어머니, 응. 저 오빠예요. 네. 아, 가만 있어. 실장. 좀 늦습니다. 반가워요. 아니, 어른이 일어나는데 앉아서 인사를 받으시네. 그날 친구, 어제 친구 집에 가서 늦게 와서 어머니한테 소개 못 드렸어요. 오빠는 이 집 장남이자 외아들인데 몇 년째 하는 일이 안 돼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힌대요. 동생들도 걱정이 많고. 근데 밥 먹자마자 또 나갑니다. 한 집에 아빠하고 살아도 언제 밥도 따로 해먹고 그런데야. 같은 있는 자식처럼 뭐 잘못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그냥 놔둔다 하더라고. 반면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여동생은 취업 준비 중이에요. 친정의 든든한 기둥입니다.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똑똑하고 어느 것 하나 모자랄 것 없는 든든한 동생입니다. 은정 씨가 부럽겠어요. 오라. 너 동생 공부 잘하니? 네. 공부 엄청 잘해요. 그래, 잘한다 소린 들었어. 저도 공부 잘했어요, 어머니. 저도 공부 잘했는데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가 다 3년째 다 못 가르쳐준다고 저보고 오빠 양보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빠 양보했어요. 동생하고. 가난과 또 형제에게 양보하느라고 공부를 못한 한이 맺혀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는 걸 부러워했나 봅니다. 근데 시어머니 생각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디서 뭐 가르치는 데 있으면 댕이는 건 물러도 우리 형편은 못 가르치니까 애들 가르치고 해야지. 며느리 가르치다 애들은 뭘로 가르쳐. 돈 모으느라고 미용실도 한 번 못 간 친정엄마를 위해서 여동생이 오래간만에 엄마 머리를 잘라드린대요. 여동생은요, 한국에서 엄마가 아이 봐주는 틈틈이 벌어서 보내준 돈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생한 엄마한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님을 엄미야 왜? 예? 엄미야 성겼대? 엄미야리야? 아유, 정말 오래간만에 집안에 꽃이 활짝 피네요. 그래요. 가족이 뭐 별거예요. 보고 싶은 때 볼 수 있고 또 굳은 일, 좋은 일 다 끌어 안아주는 게 가족이죠. 만나지 못하고 저렇게 오래 있다 만나서 저렇게
좋구나, 행복하구나 생각하지. 지금 상황은 좀 어렵지만 시간도 지나가면 동생도 대학교 졸업하고 가족도 모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요. 꽝리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한 여사님의 일터가 바다이듯이 시집 오기 전에 은정 씨의 일터도 바다였대요. 보세요. 바다에 나무가 있잖아요. 바다라고 다 같은 바다가 아니네요. 은정 씨는요,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녀오면은 돈 벌어서 보태려고 여기저기서 힘든 일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이영이 뭐예? 이영은 내 수건을 뭐? 이게 바로 메이드 인 베트남 구더기, 아니 갯지렁이에요. 아유, 구데기하고 똑같아. 네, 구데기 이렇게 꼬리 달려갖고 늙으면 생긴 것도 똑같아. 이거 보물이에요, 어머니. 받아, 보물. 이거 눈, 이거 막 엄청 크지, 어머니.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 이렇게 깨끗한 거 이걸 돈 번다고 잡았으니. 달리 보물이 아니라요, 이 지렁이 값이 쇠고기 값이래요. 어머니 거의 땀났네. 여기, 땀나서 내가 찢은 거예요. 저도 땀나고 여기 오면 참 땀나네. 은정 씨가 말대꾸하는 며느리를 찍힌 이유는 오해를 푼다고 길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져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도 감정이 격해지고 오해가 깊어진 거죠. 보통 와서 그냥 그런 소리 안고 살았으면 이쁘게 보고 자꾸 저거 할 텐데 하도 오자마자 그렇게 해서 정이 조금 멀어졌어. 확실히 그건 어머니한테 뭐 대단한 거 보여준 거보다 제가 그 전에 보통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식구한테도 거짓말 안 하고 서로 믿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잠깐 다니러 온 여동생도 학교로 돌아가고 집안 대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집안 살림을요, 이쪽 저쪽으로 옮기는데. 야, 왕만해, 오래. 허리 아픈 친정 엄마가 빠지니까 침대 들기가 어렵죠. 큰 힘이 좀 필요한데. 어머니, 저랑 같이 가요. 어디? 저기 오빠, 오빠 옆에 있어. 오빠 불러. 어쩌. 오빠가 어디 멀리 가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동네 당구장입니다. 오빠는 불철주야, 자타공인 당구장 지킴이에요. 덕분에 내기 당구하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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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딸 때가 있대요. 지금 한창 재미가 오른 것 같은데 그만두고 올 것 같아요? 얄밉지만 할 수 없지. 에이, 오빠 안 와? 네, 안 와요. 왜 안 온대? 안 와요. 지금 놀고 있어요. 정신없어요. 은정 씨가 한국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러지는 않았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매야, 그건 마음이 안 해. lâu lắm con mới về nhà chơi. Làm sao mà ngày xưa mẹ cứ bảo là nhường cho anh ấy đi học rồi có công ăn việc làm này nọ thứ rồi. Bây giờ mẹ biết sao được. Thì ngày xưa thì anh ấy là một người trong gia đình. Thì mẹ muốn cho anh ấy đi học thì sau này anh ấy lập gia đình. Lập gia đình mà bây giờ có thấy gia đình đâu, toàn thấy đi chơi thôi. Anh ấy mãi chơi mà. Mãi chơi sao ngày xưa không cho con đi học? Biết anh ấy mãi chơi mà nhường cho anh ấy đi học. Ngày xưa con đi học thì con có thể làm này làm kia bao nhiêu việc tốt đẹp của con mà. 은정 씨도 공부 계속 했으면은 여동생 못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속상해도 어쩌겠어요. 나랑 좀 닮았어. 그러니까. 부모들 없는 거 저기에서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외국으로 먼저 참들 나이 어렸을 때 시집 오고 옛날에 먹을 것도 적어서
먹을 거라도 적게 한다고 나도 나이 어렸을 때 나가서 살고. 다 가난 때문에 겪었던 서루입니다. 오빠가 첫째니까 그냥 네가 이해하고 참여하지 어떡한다니. 나중에 좀 철나갖고 잘 될 때가 있을라나. 첫째, 둘째, 셋째도 다 자식인데 첫째만 잘 되고 둘째, 셋째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다 든 자식인데요. 지가 이해해야죠, 지금 그런 거는. 오빠는 누구 믿고 그렇게 지대로 살 생각을 안 치. 어머니 얘기해도 뭐, 아, 어머니 뭐 알아요? 에휴, 들어보니까 그렇구먼. 얼마나 속상할 때야. 밤을 새고 오빠가 이제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러니까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뭐를 재미하면 되나? 응? 이러! 뭐를 재미하면 되네? 오빠도 왜 잘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상황이 자꾸 안 되고 꼬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래도 그런 오빠를 보는 은정 씨 마음에선 천불이 납니다. 오빠 일로 속상한 사돈 식구들을 위해서 한진 여사가 나섰어요. 병아리 좀 저기 커서 이제 뗄만 한 거 있으면 뭐 딴 거 하나 할 것도 없고. 근데요, 말도 안 통하는 이 동네에서 혼자 병아리 사실 수 있어요? 꼬꼬하고 우는 거라 요만한 병아리 나갖고 이렇게 다니는 거 파는 집 없나? 꼬꼬하고 그냥 날아가고 하는 거 모른다. 만국 공통어도 실패네요. 저거는 있네. 이거 새끼 쬐끔한 거, 쬐끔한 거 없나? 아이고, 그 흔한 닭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사돈네 식구 몸보신하기 딱 좋은 크기의 약닭이네. 한국돌 갔느냐? 한국 거. 남매다운 데 이 돈이면 몇 마리나 살 수 있을까요? 자기나용 하자 또 와. 맞아, 이건 약병아리 많은 거. 한진이 여사, 사돈네 식구 기운을 북돋아 주겠다면서 야무지게 선물을 사셨는데. 근데요, 이 마음을 다들 알아주셔야 되는데. 걸리는 게 너무 작아갖고 미안스럽고. 이거 몇 마리 파는 집 있으면은 한 100마리라도 살라고 했더니 안 판다고 해서 이거 갱신이 사고. 어머니! 네? 이거 닭이 왜 샀어요? 5마리라도. 아이고 깜짝이야. 어머니. 야, 어디로 갔다? 순식간에 꼬꼬가 사라졌네. 어? 아, 그거 어디로. 다 도망갔지. 아이고. 없는겨. 잊어버렸구만. 할머니가 그 닭을 왜 샀어? 황 열어갖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널러가도 괜찮을 때 와서 황 열었으면.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애쓴 시어머니의 노력이 모두 다 허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야, 성아놈이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한진이 여사는요, 은정 씨를 불러서 친정 엄마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라고 말할 참이에요. 엄마도 속상하고 동생도 속상할 거고. 너보고 양보라고 하고 싶어서 했거니 돈이 없으니까 그랬지. 저는 그 한국에 시집 올 때는 어머니는 아, 너는 나 시집 일을 뭐 안다고 아, 상관하지 말라고. 어머니 지금 와서 며칠 됐다고 우리 집에 일이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와서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서 그랬는데 난 저도 어머니 제가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면 지금 왜 우리 집 와서 일이 상관해요? 그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시댁 일에 간섭을 했던 것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던 한진 여사님.
그때는 나도 너무 아주 황당해 갖고. 이제는 누가 참, 응? 잘못 말했던지 못했던지 없던 걸로 이제 다 용서하고 할게. 이제 그건 없던 말로 끝나. 좀처럼 울지 않는 은정 씨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 흐릅니다. 대쪽 같은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는데 그동안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하면서 마음고생했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 걸까요? 정말 용서하셨나? 시집 가기 전에 은정 씨가 가끔 다니던 절입니다. 오늘은 어색해진 분위기를 누그러뜨려 보려는 친정 아빠의 권유로 왔습니다. 근데 구경만 하세요? 집에서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안 해본 거는 절대 안 한다. 대쪽 시어머니의 직진 본능이에요. 아유, 할 줄 몰라요. 할 줄 몰라. 이거 봤대. 이거. 어디다 놓는지 나의 모자에서 어디다 놓는 저것도 모르고 한데 내키지 않는데 사돈 말이라서 무시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생각 외로 시키는 대로 잘하시네요. 배운 대로 열심히 빌고 또 빌고 역시 하나를 배우면 슬슬 깨우치는 범생이 한진 여사입니다. 목탁 소리와 함께 고부의 마음속에 맺힌 서운함과 미움의 응어리들이 모두 다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좋아. 어떤신 어떤데요? 좀 반갑지다구나 편안하다구나.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 봐요. 한국에서는요 시어머니가 쉬지 않고 바삐 일만 하시더니 여기 오니까 또 은정 씨가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조개를 캐러 나왔어요. 잡은 거야? 많이 잡았어. 아이고 한국에서 나는 게 여기도 있죠? 개지렁이는 못 잡았어도 이런 거는 뭐 식은 죽 먹기예요. 어느새 표정이 풀어진 은정 씨입니다. 생전 처음 시어머니한테 어려운 입을 떼보는 거예요. 한국 음식도 모르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거 해서 제가 좀 잘못했어요.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세요. 저는 거짓말하고 뭐하고 그런 나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다 우리 식구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요. 건강하고 다 행복하게 살면 저 그거 저 기원이에요. 소원이에요. 어머니. 내일이면 돌아가는 마지막 밤입니다. 아유. 여행 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쓰는 바른생활 한여사님. 참 저기 일기는 그냥 쓰니까 틀리는 많아도 조금 쓰는데 편지는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 가지. 아니 왜 갑자기 편지 쓰는 걸 물어보세요?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으세요? 야, 성환님이야. 네. 와봐. 너한테 편지 몇 자 썼는데 봐. 편지야? 이거 언제 다 준비했어요? 읽어봐. 많이 글자도 틀리는 말이 있을 거야. 뭐라고 쓰셨을까요? 며느리 보아라. 낯선 한국에 온 지 벌써 반년이 되었구나.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 와 얼마나 힘이 들었니? 나이 차이가 20년 차이라 걱정이다. 사랑하며 잘 살기 바란다. 말로 표현 잘 안 하는데 편지 읽어보니까 어머니 마음에 여기 안에 다 담아놨어요. 이 편지 안에.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앞으로도 잘할게요. 그래 고맙다.